짝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짝사랑 하다가 말아볼 줄 알았는데 그 짝사랑 추억으로 빠지기만 해요. 노래 표현이 연기를 잘했죠. 맞아. 참 앞으로 짝사랑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우리 장훈숙 선배님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초등학교에 행사하러 오셨었어요. 진짜요? 5학년 때 그래갖고 맨 앞줄에 앉아서 너무 예쁘다. 아, 목소리 너무 좋다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똑같아요. 그때 모습이. 그리고 목소리도 정말 매력적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아, 그때 생각하면 막 추억 소환하고 이러면서 들었어요. 너무너무 좋았어요. 장윤석 씨는 목소리 자체가 금방 울다가 네. 울음을 잠깐 멈추고 노래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. 듣는 순간에 가슴이 쭉 미지는 어떤 그런 우리 강진 씨는 아내분의 목소리도 너무 매력적이시잖아요. 네. 아 그야말로 뭐 제 아내는 최고의 목소리고. 네. 그야말로 그다음 목소리는 장윤숙 같아요.